자, 1번 봅니다. X가 양수 A의 제곱근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오는데 이게 문자가 나오면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요 시험 출제율이 진짜 높아요. 여기 70점 문제하고 반드시 나오는 문제라고 되어있는데 1번 문제가 실제 내가 나중에 한번 시험지 보여줄 겁니다. 학교 시험지들 보면 1번 문제가 대부분 이 문제예요. 학교 시험. 그래서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고 자 봅니다. X가 A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나오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는 숫자 아무거나 하면 돼. 내 마음대로. 9는 9가 양수 뭐의 제곱근입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9는 뭐의 제곱근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곱근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지금. 맞지? 뭐의 제곱근이 9라는 말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밖에 안 되었어 나는. 그럼 얘는 뭘 받아가야 돼? 81 들어가야 돼요. 형님 이해했나? 어.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볼 수가 있지. 쌤 얘 어떻게 해요? 이거 제곱하면요. 얘 제곱하면 뭐 돼요? 81 되네요. 맞죠? 끝났네. 얘 제곱하면요. 얘 되네요. 답 있죠? 답 몇 번인데요? 5번이죠. 맞지? 이게 조금만 숫자 갖고 놀다 보면은 다 보입니다. 근데 이게 1번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됐죠? 2번 봅니다. 다음 중 마이너스 3의 제곱의 제곱근인 것. 자,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나오면 뭐의 제곱근 나왔다 맞지? 뭐의 제곱근 나오면 요 앞에 있는 얘를 간단히 하고 보라 했어요. 내가 항상. 그럼 얘가 지금 뭔데? 마이너스 3 제곱은 뭐예요? 9. 그러니까 쌤 얘는요 9예요. 그러면 9의 제곱근 묻는 거 똑같잖아. 요게 눈에 보는 게 있으니까 3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뿔마가 보이기 시작하고 불투삼도 보이고 막 이렇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요거 간단하게 풀고 얘가 9구나 그럼 9의 제곱근이니까 뿔마 3. 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틀려본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0의 제곱근은 없다 맞죠? 맞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틀린 게 왜 틀리지 말면 돼? 알겠죠? 자,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같다. 자, 원래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다릅니다. 맞죠? 맞나?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양수 A의 제곱근 뭐 나옵니까? 내 지금 뭐라 했나? 1번 뭐라 했나? 0의 제곱근 없다 맞다 했나 아까? 미안하다. 0의 제곱근 0이죠. 어. 양수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같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양수의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 나온다? 두 개. 그래서 풀만 붙인다 맞지? 맞니? 근데 그냥 제곱근 A는 그냥 플러스만 붙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틀려요. 됐죠? 3번 A의 제곱근의 개수는 A값에 따라서 한 개 또는 두 개이다. 맞아 틀려? 틀렸어. 왜 틀렸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뭘 때 A가? A가 음수일 때. 정말 이해하나?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A는 양수 A의 음의 제곱근이래.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 맞나 틀렸나? A의 제곱근은 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지. 맞지? 그러면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 맞아요? 틀려요? 맞죠? 4번 맞는 말입니다. 자, 얘 또 봐봐. 이거 헷갈릴 필요 없다. 16 쳐다보니까 4라는 게 나오는 거야. 맞지? 항상 얘기했어. 뭐의 제곱근 할 때 요거 곰곰이 다시 봐. 이거 뭔데요? 4죠, 이거. 루트 16은 4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도 그래. 4의 제곱근이죠. 4의 제곱근은 뭐가 나옵니까? 풀마 2.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몇 번? 4번입니다. 왜 틀렸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는 거. 자, 근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루트 안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아까 우리 배웠잖아. 루트가 없어지려면 안에 숫자가 뭐가 되면? 제곱수가 되면 제곱하고 루트 날라가면 없어져 버리잖아. 맞지? 그럼 10 제곱수인가요? 10은 제곱수가 아니죠. 맞지? 답이네요. 100은 제곱수 맞죠? 자, 뭐의 제곱이죠? 10. 오케이. 0.01은요? 1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로 나옵니까? 맞나? 100분의 1은 10분의 1로 나올 거 아니야? 루트 100분의 1은 10분의 1. 맞지? 0.1로 나올 수 있죠? 0.36은 100분의 36이니까
0.6입니다. 10분의 6이죠. 맞지? 그 다음 얘는 5분의 3.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간단합니다. 다음 중급 값이 나머지 대가 작은 하나는? 자, 이거 많이 틀린다, 애들. 자, 본다. 그나마 숫자는 좀 덜해요. 이 마이너스는 밖에 혼자 떨어져 있는 놈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제곱 루트 달리면 뭐 나와? 9.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맞죠? 얘는 이 마이너스는 제곱 붙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로 바뀌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 제곱 루트 달리면 얼마? 9. 뭐야 이거? 답 1번, 2번 둘 중에 하나였나요? 맞지? 3번 봅시다. 80이 되면 제곱은 마이너스 맞니? 그 다음 얘는요 루트 제곱 달리면 9. 앞에 마이너스. 얘는요 봐봐, 앞에 마이너스 좀 이따 씁시다. 좀 이따 쓰기로 하고 루트 제곱 날리면 뭐 남아요? 마이너스 9. 맞지? 근데 얘가 음수니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맞죠? 거기에 밖에 또 뭐 더 있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3개니까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9. 오케이, 됩니까? 7번, 6번. 자, 이건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보통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 알겠어요? 하나만 묻기만 하니까 두 개 물어서 두 개 더 하라 뭐 이런 거 나온다 그래요. 자, 본다.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 잠깐 놔둡시다. 루트 16부터 바꿔라는 거죠. 루트 16이 뭔데? 4. 맞아요? 그럼 다시 4의 음의 제곱근 뭔데? 4의 제곱근은 뭐야? 풀마 2. 그럼 음의 제곱근이면?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얘부터 또 정리하자. 얘부터. 자, 제곱 루트 때문에 뭐 남아? 마이너스 20으로 한다. 맞지? 근데 얘 음수네? 제곱 루트 떼고 나온 게 음수면 앞에 음수 붙여주라 했지, 마이너스.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붙이면 얘는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그럼 다시 읽을게요. 얘 대신에 우리는 뭐라 읽어도 돼? 25라 읽어도 되죠. 그럼 25의 양의 제곱근이네.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양의 제곱근은 뭐? 얼마? 5. 두 마리 더 하래. 답은? 3. 됐나? 혜민이 되고 있나? 안 되면 얘기해야 돼. 말하는 게 부끄러우면 손가락으로 해야 돼. 알아볼 테니까. 됐지? 7번 봅니다. 7번. 자, 간다. 제곱 루트 뗐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3 맞지? 근데 앞에 얘 아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좀 이따 이거 좀 이따 합시다.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거 좀 이따 적자. 얘는요, 제곱 루트 떼면 얼마? 3분의 5. 얘는 뭔데요? 양수지. 그럼 앞에 플러스 붙이면 돼. 안 붙여도 되죠, 근데.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쌤 이거 뭔데? 4의 4제곱이지. 맞지? 쌤 제곱만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제곱만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죠. 4의 4제곱은 뭔데요? 4의 4제곱은요, 4의 제곱의 제곱이죠. 우리 이미 이거 배웠죠? 중2 때 지수 법칙. 기억납니까? 요렇게 했으면 2개 곱해서 4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내가 이거 바꿀 수 있나? 어떻게? 16의 제곱입니까? 이해돼요? 아, 따라서 쌤 얘는요, 루트 16의 제곱. 그럼 제곱 루트 떼려면 뭐 남아? 16.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볼게요. 얘는요, 마이너스 두 번 곱하면 플러스. 신경 쓰지 말자. 제곱 루트 떼면 4. 맞아요? 이제 뭐 하래 이거? 애들 둘이 곱하고요, 얘 빼고요, 애들 둘이 나누래요. 됩니까? 합시다. 앞에 두 개. 5입니까? 5. 뒤에 거 두 개 합시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둘 다. 16 나누기 4 뭐 나와? 4. 앞에 뭐 하고? 빼기. 답은? 1. 됩니까? 8번.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예요. 다음 중 A,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이거 제곱 루트 뗀 게 원래는 A 돼야 되지. 맞지? 근데 그렇지 숫자가 아껴서 푸는 게 아니야, 이거. 자, 원래 때 따지면 제곱 루트 떼면 A 나오지. 근데 A가 양수의 음수야. 양수. 양수니까 이거지, 그냥. 맞지? 근데 이게 얼마 돼? 9래. 됐어? 그 다음, 쌤. 얘 제곱 루트 떼면 뭐 나와요? B 남죠? 근데 B가 양수의 음수야? 음수네. 그럼 앞에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했더니 얼마 나왔어? 3. 그럼 B 얼마야? 마이너스 3. 이 두 마리 더하래요? 더하래요. 답 얼마? 6. 9번 봅니다. 루트 x분의 12가 자연수가 된다고 한다. 또 나왔다. 루트 나와있는 놈이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 오케이. 그러면 x분의 12가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대요, 쌤.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손이 수분해버렸죠. 12는 어떻게 나와요?
2에서 곱하기 3이에요. 맞지? 자, 이게 지금 뭐가 되도록? 제곱 수가 되도록 한대. 그럼 2의 제곱은 이미 제곱이잖아. 그럼 뭐가 없어? 나누기는 날리는 거야. 없애는 거야. 맞지? 그럼 뭐가 없어졌으면 좋겠니? 3이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약분 하면 제곱만 남잖아. 맞지?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X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3 되나? 어, 일단 X3도 되고. 맞지? 두 번째, 내가 아까 뭐라 했니? 이거 다 날려도 돼.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1은 제곱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X가 똑같은 놈이어도 뭐하다? 상관없다. 이렇게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이렇게 날리면 되니까. 그럼 X는 뭔데? 12. 따라서 다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10번 봅니다. 루트 135 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네. 자, 이거는 봐봐. 가장 작은 것만 물었지. 난 두 번째 것도 구한다. 됐지? 자, 일단 곱하기 하면 보태주는 거야. 일단 제곱수부터 판단해야 돼. 자, 135는요 쪼개보니까 5, 2, 7, 3, 9, 3, 3 이렇게 나옵니다. 아, 따라서 루트 135라는 거는 3 3개 있고요, 5 하나 있고요, 여기 X부터 있는 놈이네요. 맞지? 근데 이놈이 뭐가 되도록 한다 지금? 요거 잘 보라 했다. 혹시나 해서 가끔 바뀌어 버리면 이거 다 틀린다. 맞지? 이게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 됐어요? 얘가 자연수가 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보면 돼요? 아, 얘가 지금 뭐가 되는데요? 제곱수가 되는데요. 됐어요? 자, 근데 쌤, 3이 3개 있어요. 3개는 홀수잖아. 홀수는 제곱수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X가 뭐가 되면 좋겠어? 3 하나 있으면 좋겠어. 맞지? 그리고 5도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나 5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맞지? 그럼 여기 뭐 있으면 돼? 5.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가장 작은 값이야. 알겠니? 일단 답은 얼마죠? 15.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값을 물을 수도 있다. 맞지? 그러면 쌤, 이게 첫 번째였으면 가장 작은 거 말고 두 번째는요, 일단 얘는 기본으로 깔아줘야 되고요. 맞지? 여기에다가 뭐 놨다? 2의 제곱 붙여주면 돼. 만약에 쌤, 다섯 번째로 작은 거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거 구하고, 맞지? 여기에 뭐 하면 돼? 5의 제곱 붙여주면 된다 이 말이야. 계산만 하면. 이해되겠어요? 문제에서 가끔씩 이거 난이도 낮은 문제지. 이렇게만 나와도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애들 못 찾는다. 초반 연습 안 한 애들은. 알겠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11번 봅니다.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돼 있어요. 대소관계라 하면, 자, 이렇게 되네. 3은 뭐보다 루트 13을 더 작대. 그러면 얘 루트 바꾸면 되나? 루트 9입니까? 이거 성립하나? 어, 그 다음에 얘는 루트 49인가요? 성립하나? 안 하네요. 얘는요 루트 9분의 1입니까? 성립하나? 이게 더 크죠? 얘는요 루트 6이고 얘는 4분의 25죠. 맞지? 4분의 25는 대충 얼마지? 6점 얼마죠? 우리 대분수 바꿨다 치면 6점 얼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6점 얼마이기 때문에, 루트 6점 얼마이기 때문에 이게 큽니다. 틀렸다는 거죠. 일단 답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얘는 음수는 작을수록 크다. 따라서 거꾸로 돼야 되죠. 다음 몇 번이에요? 1번 됩니다. 12번 봅니다. 자, 부등식. 아까 쌤이 했던 건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나오면 어차피 루트 전부 다 뭘로 바꿔줘라? 루트, 제곱으로 바꿔서 루트 씌워줘라 이 말이지. 맞니? 그럼 이거 루트로 가버리면 얼마 돼요? 16. 얘는요 그대로 2x. 얘는요 그대로 25. 됐나? 됐어요? 자, 어차피 루트 다 없다고 생각해서 풀어도 상관있어 없어? 없어요. 요렇게 풀어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대소관계이기 때문에. 알겠니? 양변이 2로 나눠버리자. 그럼 얼마 돼? 8 되나 이거? 얘는 12점 얼마지? 12.5지만 내가 그냥 적어놓은 거야. 왜? 뒤에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얼마야? 9. 맞지? 여기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수 얼마야? 12죠. 12점 얼마보다 작은 수는. 맞지? 개수 구하는 거 아이가? 아닌데. 옳지 않은 걸로 하래요. 다음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자,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루트 5인 정사각형 넓이에 합과 같은 넓이를 갖는 새로운 정사각형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이게 루트 2면 이거 루트 2입니까? 그럼 이 넓이 2 됩니까? 루트 2 제곱하면 2. 맞죠?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 나온다 했죠. 그 다음 이거 루트 5 곱하기 루트 5 하면 얼마 돼? 5죠. 그래서 5의 제곱근이 루트 5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두 구 넓이의 합은 얼마 돼야 돼요? 7대나 맞아. 따라와서 이런 큰 정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이거의 합이 7이 됐으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한 면의 길이는 얼마 돼야 돼? 루트 7이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 연속으로 갑니다. 14번 겁니다. 다음 보기에서 제곱근이 없는 거라 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식 세 개 있었어요. 뭐 있었습니까?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 0의 제곱근은 한 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제곱근이 없는 거 물었잖아. 맞니? 그럼 얘들 지금 음수 찾으란 말이지. 맞아요.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찾으면 되지. 1번 안 돼요.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0 안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64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64는 마이너스 8입니다. 맞죠? 얘도 됩니다. 왜? 제곱해봤자 이거는 플러스 바뀌겠지만 안에는 마이너스거든요. 얘는요, 풀면 플러스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얘도 플러스죠. 따라서 다음은 몇 개 돼야 됩니까? 3개. 3개 돼야 돼요. 그 다음 15번 봅니다. A가 0보다 작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자, 정리합니다. 자, 제곱하고 루트 단위는 뭐 나와? 1번. 제곱 루트 단위는 뭐 나옵니까? A 나옵니까? 맞지? 근데 A가 음수래. 그럼 얘가 음수면 내가 밖에 또 뭐 적어주라 했어? 마이너스 적어줘야 된다 했다. 떼고 떼고 나온 게 음수면 밖에 마이너스 적어주라 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까 A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죠? 2번 봅니다. 2번. 제곱 루트 단위면 뭐 나와? 마이너스 A 나옵니까? 맞아. 근데 이 마이너스 A의 부호가 뭔데요? 플러스죠. A가 음수거든. 음수, 음수 곱하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맞죠? 맞니? 그러니까 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앞에 플러스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풀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A 나옵니다. 되겠어요? 3번 봅니다. 자, 제곱 루트 단위로 뭐 남아요? 마이너스 A 나오죠? 맞지? 근데 이게 플러스라며, 금방. 맞아? 이해되고 있니? 이거 따라와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 별표 치라 했던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되기 때문에 얘는 앞에 플러스 줘야 돼. 근데 이 앞에도 다시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나왔죠? 따라와서 얘는 얼마 돼야 돼요? 플러스 A죠, 플러스 A. 맞지? 3번 틀렸네요. 자, 4번 봅니다. 4번 보면요, 제곱 루트 날리면 이거 똑같은 문제죠. 맞지? 제곱 루트 날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났나? 맞지? 근데 자,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해민이 듣고 있나? 따라오고 있나? 자, 안 되면 쌤한테 얘기해야 돼요.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되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 5번 봅니다. 5번 보면 제곱, 잠깐만 제곱 날리기 전에 요 앞에 있는 놈은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 된다니까 이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없죠? 밖에 있는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 붙으면 플러스 바뀔 거야. 근데 이거는 영향을 안 주는 애들이야. 무조건 플러스일 거니까. 그럼 얘는 이미 플러스가 됐고 제곱 루트 날리 제곱하고 루트 날리면 마이너스 A 나오는데요. 맞나? 이 마이너스 A 부호가 뭔데? 플러스죠. 맞지? A가 음수기 때문에 마마 하면 플러스잖아. 풀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A. 따라서 3번, 5번이 틀렸죠. 이 내용은 많이 중요하고 애들 많이 헷갈린다 했어요. 알겠지? 그 다음 16번 봅니다. 다음 계산 결과가 나머지 4개 다른 거 찾으래요. 자, 본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자, 이것도 본다.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루트 날라가면 2, 제곱 루트 날라가면 2, 두 개 더하니까 4. 숫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편해요. 무조건 플러스 적어주면 되죠. 맞죠? 봐봐. 제곱 루트 날아가면 6. 얘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6. 제곱 루트 날아가면 마이너스 6. 근데 얘 음수니까 다시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6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얘 음수니까. 맞죠? 계산하면 얼마 돼요? 0 됩니다, 0.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숫자, 원래는 무조건 일반적으로 가야 되는데 숫자로 나왔을 때는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야. 이거 얼마? 5. 이거 얼마? 5.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요령으로 간다면. 왜? 숫자는 부호를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펼쳐놨잖아. 맞지? 빼래. 얼마 나와요? 0. 얘 계산해볼까요? 3. 얘 계산하면 3이죠. 맞나?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이거 나라고 하면 3. 빼면 0. 일단 답은 1번이겠네요. 얘 계산합시다. 얘 제곱 루트 날리면 마이너스 7.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7 되죠. 얘 제곱 루트 날리면 7. 빼면 0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17번 합니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큰 것은 이라고 나왔어. 자, 계산 계속합니다. 루트 49는 얼마야? 7이죠. 맞지? 얘는요? 3이죠. 따라옵니까 지금? 이거 7이고 이거 3입니다. 답은 10이야. 지금 이게 왜 3인지 모르겠으면 쌤 한번 더 보여주는데 숫자는 무조건 플러스만 나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제곱 루트 날아가면 마이너스 3. 근데 얘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주세요.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숫자는 무조건 플러스. 문자는 왜 다르냐 하면 걔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해줘야 돼. 문자는 뭐 A에 제곱하면 A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가 플러스면 앞에 플러스. 만약에 A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돼. 알겠니? 근데 숫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로 됩니다. 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니까 마마 해도 플러스 나오고 뿔뿔 해도 플러스 나오거든. 그래서 숫자는 플러스. 됐지? 그래서 계산합니다. 10 더하기 6 빼기 3이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 계산하면 13이죠. 얘는 3 빼기 3 더하기 얘 얼마야? 루트 0.64는 소수로 바꾸면, 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64죠. 맞나? 제곱하기 전수로 돌아가면 얼만데? 10분의 8이죠. 맞니? 그럼 0.8. 아, 계산해서 얘는 0.8입니다. 그 다음, 얘는 제곱 루트 날라가고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되기 때문에 그냥 뭐, 2분의 4. 제곱 루트 날라가고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뀝니다. 맞죠? 그럼 얼마 돼? 4분의 4. 두 개 나누래요. 나누면 얼마 돼요?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니까 2 나오죠. 맞지? 그 다음, 얘는요, 제곱 루트 날라가면 3분의 1. 나누기. 제곱 루트인데 안에 있는 마이너스도 플러스 바뀔 거야. 왜?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럼 얼마 돼? 3분의 5 곱하기 제곱 루트 날라가고 마이너스는 제곱해도 플러스. 그러면 4.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4 하면 5분의 4 나오죠. 됐나? 제일 큰 건 누굽니까? 13입니까? 답은 2번이겠죠? 18번. A-B가 0보다 크고 AB는 0보다 작다. 이때 다음을 간단히 하느라 18번 별표 3개. 자, 시험 문제도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곱 루트는 얘는 문자니까 판단해줘야 된다. A 나왔죠? 맞니? 근데 A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자, A가 B보다 크다는 거고 두 개 곱해서 음수라는 말은 A는 양수고 B는 마이너스란 말이잖아. 뿔마대야 두 개 곱하면 음수고 A에서 B 빼면 양수 넣어줘. 됩니까? 이 말? 된다 하면 넘어갑니다. 그럼 A가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제곱 루트 날아가면요. 마이너스 B인데요. B가 지금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뭐 돼버려요? 플러스 되죠. 그럼 앞에 또 플러스 적어주라고. 그 다음에 제곱 루트 날아가면 뭐 남아요? 2A-B 남아요. 맞지? 근데 생각해봐. 큰 수에서 A는 이미 플러스거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 그럼 얘는 플러스입니다. 됐죠? 이제 뭐하래? 문제에서 더하고 빼래. 이거 두 개 더하고요. 이거 두 개는 빼래요. 이거 계산하면 답이죠. 자, 계산합시다. A, 마이너스 B. 마풀이니까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됐나? 정리할게요. A-2A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더하면 날라가 풀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19번. 자, 똑같습니다. 똑같이 별표 3개.
자, 아마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올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똑같은 유형인데 계속 주는 이유는 있어요. 그리고 필기했는 거 쌤이 지금 풀이는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모르겠는 거 내가 얘기했죠. 영상 한 번만 체크해도 풀이 식 다 보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라고 3, 4, 1. 그러면 잠깐 제곱 루트 날리면 x 마이너스 3 되나? 맞아요. x가 크나 3이 크나? 빨리 합시다. x가 크나 3이 크나? 3이 크잖아.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얘 부호는 뭐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가 될 것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표시해 놓자 이 말이야. 됐나? 제곱 루트 날라갔어요. 그러면 얘는 쌤 바꿔줘도 되죠. 3 마이너스 x로 적어도 상관없죠? 맞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나 3 마이너스 x나. 그럼 비교하자. 3이 크나 x가 크나? 3. 3이 크나? 맞죠? 그럼 얘 부호 뭐 돼버려?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요, 제곱 루트 날라가면 뭐 돼요? x 플러스 1이 됩니다.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데, 3하고 사이에 어떤 숫자 있어? 이 안에. 여기 있는 숫자랑 1이랑 다 무조건 뭐 돼요? 자, 모르겠으면 아무 숫자를 하나 대입해본다 생각하는 거야. 대입해서 계산까지 하면 안 되고, 이 안에 숫자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봐. 뭐 있어? 내가 말을 잘못했나? 생각하지 말고 얘기를 해라.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요 안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뭐 있어? 0. 0 집어넣어봐. 부호 뭐 넣어? 플러스. 이렇게만 계산하라고. 됐나? 0 집어넣어가지고 1 하면 안 되고 부호만 보자. 부호만. 알겠어? 이거 다 0 집어넣어도 부호 나와. 0 집어넣으면 나와.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x 0 집어넣으면. 플러스. 0 집어넣으면. 플러스. 맞죠? 그 다음 뭐 하래요? 다 더하래요.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3 마이너스 x랑 x 플러스 1이랑 더하래. 마이너스 x 플러스 x 날라가니까 일단 마이너스 x 하나 갖고요. 7이죠. 되겠어요? 됐나?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봐봐. 20번. 지금 이쪽에 있는 문제가요. 9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90점짜리만 빨리 끝내고 100점짜리는요 쌤이 따로 공부 안 한다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100점짜리는 쌤이 녹화는 따로 해줄게요. 시간 될 때. 알겠어요? 자, 봅니다. 20번. 루트 35 마이너스 x 빼기 루트 19 마이너스 y의 값이 가장 큰 정수가 된대. 자, 봐. 정수가 된 가장 큰 거대로 나오려고 하면 봐봐. 어떻게 해야 돼? 얘에서 얘를 빼는 게 가장 크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거에서 엄청나게 작은 거 빼면 되지. 맞죠?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엄청나게 커야 되고요.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제일 작아야 돼. 됐습니까? 이해됐나? 자, 요거 만들어 봅시다. 얘가 커지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될까? 35 밑으로 나오는 숫자 중에서 뭐 제곱수 찾으면 되지. 맞아요. 루트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35 밑에 제곱수 중에 제일 큰 수가 뭐지? 25 맞나? 6제곱하면 36, 5제곱하면 25니까. 그럼 얘가 지금 얼마 돼야 돼, 얘가? 25 돼야 돼. 그럼 x 얼마 돼야 돼? 10 돼야 되죠. 이해돼요? 루트 안에는 제곱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맞지? 자, 다시 19-y야. 맞지? 얘가 가장 작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 가장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이게 정수가 된다며. 맞죠? 뭐 만들면 돼? 이거 뭐 되면 돼요? 0 되면 되나? 제곱수에 0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요거 0 되면 되지. 그럼 y에 뭐 들어가면 돼? 19 들어가면 됩니까? 맞아요. 문제에서 x 빼기 y 하래요. 다음 뭐 되면 돼? 마이너스 9 되겠죠. 되겠어? 그 다음 정수도 계속합니다. 21번. 그러니까 누가 수업할 때 생각 빨리 대답 잘하면 빨리 넘어가는 거야. 자, 본다. 이거부터 풀자. 쌤 이거 제곱 루트 빼도 어차피 상수니까 플러스 나올 거야. 다음 뭔데 이거? 뭡니까 이거? 맞아요. 5의 제곱은 뭔데요? 5의 제곱은 뭐야? 5의 제곱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5는 양수야. 무조건 두 개 나온다고. 알겠니? 앞에서 우리 지금 이거보다 뒤에 나온 진도지만 먼저 했지만 그때는 플러스만 했던 이유가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했던 거야.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옵니다. 틀렸어요. 자, 얘 봅니다. A가 B보다 작아요. A가 B보다 작으면 얘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제가 생각해봐. 제곱 루트 날렸어. 그럼 뭐 돼요? A-B만 남잖아. 맞지? 이거 부호 뭐냐고. A가 작은 수야. 맞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마이너스 나오잖아. 이 풀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되겠죠? 맞아? 자, 그 다음 양수의 제곱근의 합은 무조건 0이래. 맞나? 무조건 맞아요. 왜냐? 5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5랑 마이너스 루트5 두 개 다 맞냐? 맞지? 부호 반대의 숫자니까.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 다 하면 0.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개 더 하면 0이죠. 플러스 3 마이너스 3 더 하면 맞죠? 따라서 얘는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A, B가 이 순서면 루트 C로 당연히 성립하죠. 생각해보면 A가 1이면 루트 2라고 루트 2하고 루트 2가 더 크잖아. 맞지? 그래서 다음은 뭐 돼야 돼요? D를 이용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다음 수를 큰 수부터 나열할 때 네 번째 오는 숫자 큰 수부터 찾아봅시다. 일단 제일 큰 수가 누구야? 비교하려고 하면 다 루트 바꿔놓으면 됩니다. 맞죠? 맞나? 맞아요. 자, 다 루트 바꿔놨어요. 제일 큰 수 누굽니까? 루트 9, 3이죠? 그 다음에 루트 7,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얘가 크나 얘가 크나 마이너스 0.2가 큽니까? 마이너스 루트 0.2가 큽니까? 이거 안으로 들어가버리면 마이너스는 똑같이 2.0.2 제곱해서 들어가버리면 0.04 되지. 0.2 곱하기 0.2니까. 그럼 얘가 지금 뭐 돼? 얘가 지금 뭐 돼요? 네 번째죠. 그 다음 마지막이 루트 0.2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돼야 돼요. 됐니? 그럼 답은 5번이겠죠? 23번 봅니다. 자,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까 내가 별별 철학했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봐봐. 쌤, 얘는 숫자인데 다 플러스 하면 안 됩니까? 자, 봐봐. 얘는 숫자라고 쌤 뺄셈이 나와있기 때문에 크기 비교해줘야 돼요. 자, 제곱 루트 빼면 얼마나 나와? 루트 3 마이너스 2 남죠? 자, 루트 3이 크나 2가 크나? 2. 2가 크죠?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 루트 3에서 2 빼면 음수죠? 마이너스. 자, 얘도 제곱 루트 빼면 얼마나 돼요? 1 마이너스 루트 3 됩니까? 맞죠? 1에서 루트 3 뺄 때 양수야, 음수야? 1이 크나 루트 3이 크나? 루트 3이 크지? 그럼 앞에서 뒤에 거 뺐으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보면 나와? 마이너스 나와요. 그리고 두 개 더 해. 더 쌤 생략합시다. 거기 적어대고 정리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쌤 루트 3 날려가고요. 다음 뭐 돼요? 1. 됐어요. 그 다음 24번 겁니다. 24번. 자, x는 10부터 50까지의 자연수입니다. 이때 루트 2x라고 돼 있네. 자, 보자. 만들어주면 되죠. 자, x는 10하고 50이죠. 맞죠? 맞니? 그럼 2x로 만들어버리죠. 일단 양변 2 곱하면 얼마 돼요? 20이고 2x고 100 됩니까? 맞죠? 이거 다 루트 씌우면 얼마 돼요? 얘 루트 2x인가요? 얘 루트 20인가요? 얘는 루트 100인가요? 맞아. 그러면 대충 봅시다. 쌤, 얘는 대략적으로 몇 점 얼마입니까? 4점 얼마 맞나? 4, 4, 16, 5, 5, 25니까 4점 얼마야? 얘는요 10이죠. 이 정도는 돼야죠. 10의 제곱 100이니까.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뭔데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뭔데? 5, 6, 7, 8, 9까지 나오나? 맞죠?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자, 루트 2x가요, 뭐가 될 수도 있고요. 5가 되거나, 루트 2x가 뭐가 되거나, 6이 돼도 되고요. 자, 개수이기 때문에 일단, 금방 답은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8이 되거나, 루트 2x는 뭐가 돼요? 9가 될 수도 있죠. 맞지? 정리해보자. 쌤, 이거 비교하려고 하면 얘는 루트 25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EX랑 25랑 같다는 말인가? 맞니? 문제 꼬여 있는 거야.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야. EX, 야, 얘랑 얘랑 같잖아, 지금. 그럼 EX랑 25랑 같지? 그럼 X는 얼만데? 2분의 25죠. 맞죠? 우리 지금 상황 가고 있지. 소수 잘 표현 안 합니다. 쌤이 소수로 바꿔서 풀라 했던 건 제곱근 헷갈릴 때 빼고는 소수로 답을 안 적어요. 알겠지? 이거 x 2분의 25야. 자연수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 해볼게요. 얘가 루트 36입니까? 그럼 2x가 뭐가 되는데? 36 되면 돼. 그럼 x 얼마 돼요? 18 됩니까? 되죠? 그 다음에 얘는요 루트 뭐 돼요? 49입니까? 그러면 2x가 49 되니까 분수 나오죠? 약분 안 되니까 안 돼요. 얘는요 루트 64죠? 그럼 2x는 얼마 돼야 돼요? 64. 그러니까 x는 얼마 돼요? 32 아이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루트 81입니까? 그럼 2x가 얼마란 말이야? 81. 그럼 x는 2분의 81. 자, 이 안에서 x가 10하고 54 있는 것만 찾아야 했으니까 이거밖에 없죠 지금.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다음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옵니다. 100점은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00점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풀어놓고 선생님도 풀어놓을 수 있으면 풀어놓으세요. 쌤이 풀이는 따로 다시 해주고 지금 어차피 100점 안 해도 됩니다. 선행할 때는. 알겠어요?